일요일 저녁에 새로운 즐거움 톱스타 인생극장. 새로운 즐거움 톱스타. 이 프로그램의 사자를 소개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임백천 이영자. 안녕하세요. 네, 톱스타 인생극장입니다. 일요일 저녁 네.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톱스타 인생극장이 뭐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해외에 있는 톱스타들이 뭐 출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해외에서도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왔어요? 네. 누구한테? 마이클 잭슨한테. 마이클 잭슨? 네. 왜요? 여기 출연하고 싶다고. 아, 출연하고 싶다고? 예, 예. 뭐라 그랬어요? 저는 뭐라고 막 하는데 알아들어야죠. 그래 이걸 하지. 그래서? 그래서 그냥 노래 하나 불러줬죠. 어, 노래를 불러줬어요? 예. 뭐 비딧 뭐 이런 거. 그런 노래 말고요. 신터버리 신터버리. 톱스타 인생극장은 네. 아주 한국적인 웃음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영자 씨. 네. 우리 귀염둥이 MC도 소개해 주셔야죠. 멋진 남자, 잘생긴 여자, 이세창 이아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이하연 씨 새해 보니까 더 예뻐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세창 씨, 네 어떻게 저 지난 설날에 떡집에 떡은 다 팔았어요? 네, 떡이 다 동이 났습니다. 아주 훌륭한 떡집 총각이에요. 영전이가 네. 네. 다 사주셨어요.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자, 톱스타 인생극장 우리 예.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국내 정상의 톱스타를 초대해서 함께하는 스타와 만나는데요. 다 같이 문을 열어볼까요? 스타와 만나요. 오늘 스타 만나의 주인공 소개해줘야죠. 네, 건강미가 넘치는 미녀 탤런트이십니다. 김혜수 씨. 김혜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수 씨. 네.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네, 애들 왜 그러니?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 이쁘다고 난리예요. 네. 못된 것들. 아니 근데 혜수 씨나 나랑 거기서 거기지 뭐. 아니 근데 이렇게 똑같이 까만 옷을 입으셨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빠샤. 톱스타 인생극장이 네. 생긴 지 좀 됐는데 오늘 김혜수 씨가 처음으로 만납니다. 네, 처음이죠. 그렇죠? 네. 예. 톱스타 인생극장 팬들에게 새해 인사 겸 해서 하세요. 인사하세요. 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톱스타 인생극장에 제가 새해 첫 손님이라 저도 무척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김혜수 씨는 어릴 때 뭐가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는 선생님요. 네, 네. 선생님. 네. 하나였어요 오직? 아니요, 선생님이랑 외교관. 뭐 자꾸 바뀌죠 커가면서. 네. 최근의 꿈은 뭐예요? 지금 연기자가 아니라면. 최근의 꿈요? 네. 연기자가 된 다음에는 다른 꿈을 안 꿨어요. 제가 이제 시작한 일이니까 예.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김혜수 씨가요. 지금 뭐 몸이 두세 개라도 모자랍니다. 그럼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올 한해도 하여튼 건강하게 활동하길 바라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눈껏 뜰 새 없이 바쁜데 저희가 김혜수 씨의 하루를 구성을 해봤어요. 그동안 나왔던 김혜수 씨의 CF로 저희가 꾸며봤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자, 보시죠. 보시죠.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 오늘 하루도 상쾌하게 웃으면서. 아, 돈도 다 떨어지고 이거 팔면 돈 좀 줄까? 얼마 안 줄 거야. 그래도 팔아야지 뭐. 그래, 외출을 하는 거야. 우아하게 웃으면서. 아, 오늘 왜 이렇게 당구가 안 맞아? 아,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괜히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반팔 입고 왔더니 더 춥네. 으아, 추워라. 그래, 이런 때 춤을 추는 거야.
헐, 세상은 여지경. 야, 강호동, 너 반지 좀 잘 맞추지 못해? 여보세요, 홍콩이죠? 유덕해 씨 좀 바꿔주세요. 뭐라고요? 없다고요? 그럼 한국에서 장난전화 왔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래, 난 돌았다. 그래, 이거 그냥 한 입에. 아, 그 멍멍이 먹었더니 왜 자꾸만 웃음이 나오지? 그 개가 맛이 간 게인가, 내가 맛이 갔나? 나도 맛이 가는 것 같아. 오랜만에 바다에 나오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좋다. 아, 이 바다가 소주라면 얼마나 좋을까? 바다가 소주라면, 바다가 소주라면, 좋다. 아, 정말 바다가 소주를 변했다. 소주다, 소주다. 아, 신난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아니 저희가 김혜수 씨한테 그 필름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더빙을 너무 미안합니다. 재밌게 하셨네요. 아, 재밌게 했어요? 네. 네. 그게 제일 인상 깊어요. 뭐요? 난 돌았다. 바다가 소주를 변했다. 아. 마음씨도 넓으세요. 나 같으면 화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설문조사에서요, 네. 연예인 중에 가장 눈이 예쁜 연예인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1위. 김혜수 씨가. 예. 정말 아름다운 네. 눈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제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눈처럼 빨려 들어갈 것 같죠. 네. 네. 눈이 본인도 예뻐요. 눈이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의외로 매일 보니까 제 눈이 예쁜지 어떤지 모르죠. 생각하는 거하고 본인 생각하고 틀릴 때가 많아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잘생겼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알았어요. 못생겼어요. 괜찮아요? 본인 눈 마음에 드세요? 제 눈이 마음에는 들어요. 근데 뭐 이쁜지 어떤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매일 보니까. 세창 씨 눈도 참 예뻐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죠? 여자분들 눈보다 더 예쁘죠? 그래요. 잘생겼다 그래야 되나? 남자분이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아직도 그 쌍꺼풀이 안 풀렸네요. 근데. 죄송합니다. 눈 안 예뻐서. 영자 씨도요. 알아요. 이뻐요. 네. 저도 예쁜 눈에 김혜수 씨하고 저하고 좀 카메라 선생님 클로즈업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서서. 예, 예, 예. 네. 저는 얼마나 예쁜지 쌍꺼풀이 싹 쪄가지고. 속으로 속쌍꺼풀. 아니 콧구멍은 작게. 아 근데요. 김혜수 씨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물론 뭐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뭐 다 그러는데 그런 남자가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니요. 아이 저희 프로에서 네. 저희 프로에서는 속이면은 바로 빠샵니다. 네. 이게 안 되면 또 여기에 갑니다. 네, 여기. 증거를 네. 준비했습니다. 증거. 김혜수 씨의 있습니다. 첫사랑. 네. 자, 증거. 증거. 보시죠. 보시죠. 저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거기는 죽디야. 우리 집은 낯가다냐. 옷도 많고 장갑도 많잖냐.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바보같이 순심의 바보야. 바보. 바로 이 남자. 아저씨, 왜 우리 순심 못 가게 해요? 여기 집단 말이에요. 순심아. 저분 기억나시죠? 네, 손영주 씨요. 네, KBS 드라마 순심의 현장. 88년도에 네. 네. 온 나라가 올림픽 준비하느라고 떠들썩했을 네. 때 김혜수 씨가 저 드라마를 찍었었습니다. 손영춘 씨죠? 네. 네, 아주 치열이 참 고르시네요. 네. 권치은 예인이에요. 예. 김건모 씨하고 비슷하게. 아 네. 만약에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저런 남자라면 어떻게 저렇게 좀 얼띠지만 진실로 대하는 남자가 있다면 외모가 저래도 진실로 아니, 손영춘 예. 씨가 분장한 거예요. 예. 손영춘 씨 외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하실래요? 진실로 우리 김혜수 씨를 사랑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 받아주겠어요? 아, 받아주겠냐고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예. 아, 그럼요. 아니요. 아니, 근데 그 원래 저분이 굉장히 이렇게 순수하신 분이세요. 그래요. 네. 네. 알고 있어요. 근데 김혜수 씨 요즘에 상당히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영화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예. 그죠? 남자는 괴로워라고 샐러리맨의 애환을 담은 코미디 영화인데 그것도 촬영은 다 끝났어요. 거기서 무슨 노래도 불렀다고 그러대요? 네. 네.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무슨 노래? 거기서 빈대떡 신사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그거 아 빈대떡 잠깐만 김혜수 씨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그런데 네. 그런데 뭐 제가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건 이제 영화에서 제가 처음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아 영화 네.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네 이해가 됩니다. 네. 아유 세상에 여우예요. 손님 안 될까봐 그러죠. 여기서 보여주면요. 김혜수 씨가요 실제로 잘 부르는 노래가 트롯이 아니고 다른 노래가 있다면서요. 잘 부르지는 않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노래 아까 빈대떡 신사는 네. 영화 개봉 때문에 안 되니까 네. 그 노래는 불러줄 수 있겠어요? 예, 그럴게요. 여러분, 김혜수 씨의 노래 듣죠. 자, 조명 좀 바꿔주세요. 네, 네. 무용단. 예, 스톱해서 무용단 수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아, 저는요, 네. 제가 빠른 노래는 아는 게 이거 하나예요. 이 제목이 뭐죠? 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고. 이유 같지 않은. 네. 박미경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네. 좋은 노래를.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되지 마시고 여기 있으세요. 아니 쓰세요. 근데 아, 제가 지금 해보니까 예. 가수분들 대단하시네요. 그럼요. 춤추면서 못하겠어요. 춤을 추면서 노래한다는 거요. 엄청 어렵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 왜 그게 안 돼요? 조금 연습을 하시고. 전 춤추면서 노래 다 해요. 전 춤추면서 노래 다 해요. 남희 씨 노래 하려고 그러죠? 아니. 그거 한번. 자, 올해 처음으로 한번. 네? 춤추면서 노래 아, 한번 해 보세요. 노래 올... 다 하잖아요. 이 해가 바뀌었는데 증세가 더 심해지는 네, 것 같아요. 여전하시네요. 네, 집어를 개주나요, 뭐 아이고. 아 요즘도 아주 영화 촬영 때문에 바쁜 김혜수 씨입니다. 네. 그 바쁜 와중에 아, 저희 톱스타 인생극장을 위해서 영자의 드라마 게임을 예, 찍었죠. 예. 예. 네. 그 영자의 드라마 게임 이세창 씨도 같이 이번에 출연했죠. 네. 저도 네. 올해 처음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주제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주제가 뭐냐면요 네. 20대 여성 300명에 물어봤습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가 언제인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자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3위 친구가 예뻐 보일 때. 그렇죠. 2위 면접시험에서 떨어질 때. 1위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가 나왔군요. 성형수술을 좀 바꾸고 싶다라는 충동이 일 때가 언제였나라는 네. 설문조사를 했더니 말이죠.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김혜수 씨가 특별히 나와서 영재 드라마 게임을 꾸몄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 같이 영재 드라마 게임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보시고 얘기하죠. 네. 네.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저는 하면서 재밌겠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럼 우리도 기대하십시오. 네. 네. 자 영재 드라마 게임! 이 놈의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손으로 잡는 게 제일이죠. 손에 딱 맞는 끈끈이 장갑. 잘 잡힙니다. 바퀴 안녕.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너무 맛있다. 아이고 저놈의 지지배 좀 봐.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뒹굴댕 거. 밖에 나가서 친구라도 좀 만나. 알았어.
거기 태진 해줘. 태진이? 나 김혜수야. 시간 있어? 뭐? 발해를 꿈꾸는 중이라고 바빠? 그래, 알았어, 꿈꿔. 자식, 자라, 자. 액전이니? 나 혜수야. 너 뭐해? 뭐? 연주랑 애기 본다고? 애 봐라. 이봐, 아가씨. 저 부르셨어요? 그래, 아가씨 말이야. 이제 곧 신수가 피겠어. 신수가요? 코가 복코야. 코가 복코면 뭐예요? 얼굴이 따라주질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모를까? 아, 만나고 말고. 이 사진을 잘 간직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 완벽하게 됐군요. 자, 거울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본인 얼굴이 아닙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멋지게 살아보는 거야. 얼굴만 바뀌면 뭐래요? 예쁜 건 또 볼 줄 알아요. 바로 나를 찾는 거잖아.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20번 신토부리 김혜수입니다. 안녕. 나 앙드레 맥이야. 한번 예쁘게 웃어봐. 자, 다음은 워킹. 그래. 이번에는 댄스. 춤 한번 춰봐. 너무 멋있어. Very good이야.
나 김혜수 이제 새로운 것을 원한다. 나 이세찬 이젠 벗어나고 싶다. 의견 일치. 바퀴벌레 역시 끈끈이 장갑이 좋다. 잘 잡힌다. 바퀴 안녕. 가. 아, 아주 좋았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들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호흡도 잘 맞고. 어머, 감사합니다. 저 뭐 하실 말씀이라도. 저 저녁이라도 같이. 아이고 귀여운 것. 나중에 전화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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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 거야. 누구세요? 내가 말했지. 해수는 내 거야. 전데요, 이세창. 아, 세창 씨, 진작 말을 하지. 식사하는 모습도 정말 아름답군요. 해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이요? 예. 제 팬인데 해수 씨랑 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아, 뭐 만나본 적은 없고요. 뭐 매번 전해오는 편지를 읽어보면은 그 왠지 진실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세상은 마음보다는 외모를 중시하죠. 아, 그래도 전 예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넌 내 거야! 해수, 넌 내 거야!
난 이 얼굴이 편해. 이쁜 애들은 인신매매도 안 무서워서 밤에 다니질 못해. 난 길바닥에 누워 자도 끄떡 안 해. 혜수 씨. 가세요. 난 더 이상 이쁜 혜수가 아니에요. 알아요. 저 좀 보세요. 안 돼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세창 씨. 혜수 씨. 난 이쁜 혜수가 아니에요. 아, 김혜수 씨는 만약에 성형 수술을 한다면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부위를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은 데가 없어요. 잘생겨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뭐 어떻게 생겼건 제 모습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예, 부모님한테 네. 물려받은 대로가. 네. 네. 이영자 씨 혹시 하고 싶을 때 없어요? 옛말에 아니, 농담이 아니고. 네. 예? 농담이 아니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와. 뜻은 모릅니다. 하지만 기획이만 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하는 얘기 아주 좋았어요 지금. 아, 괜찮았어요? 아무튼 오늘 드라마 게임에 수고해준 네. 김혜수 씨, 이영자 씨, 이세창 씨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연 씨가 선물. 그리고 특별 출연 또 그 얘기 또 예. 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네 오늘 네. 수고해주신 김혜수 씨께는요 네. 머뭇가요 우드토픽에서 국내 여행권 선물 드립니다. 네 올 한해도요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세요. 네 김혜수 씨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 네 김혜수 씨 고맙습니다. 네 일요일 저녁에 새로운 즐거움 톱스타 인생극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네. 순서는 톱스타 인생극장에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죠. 네, 연예계의 뒤에 숨겨진 사실을 파헤치는 네. 연예 특종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슈퍼모델 홍진경 씨가 준비했습니다. 홍진경 씨! 홍진경 씨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슈퍼모델 홍진경 씨.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 너 왜 언니한테는 얘기 안 해? 가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야 예쁜 백을 나왔네요. 삐삐 왔다, 삐삐 왔다. 삐삐 왔어. 누구요? 삐삐 친 사람이. 아유 주책이야. 홍진경 씨 삐삐는 홍진경 씨 자신도 삐삐 번호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네. 어머니가 홍진경 씨 사주 번호를 안 가르쳐줬어요. 이 삐삐 어머니일 거예요. 하도 돌아다니니까는 어디 날라보려고. 무슨 이상한 말을 해 방송 중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 아유 징그럽다, 징그럽다. 둘이 이렇게 티격태격하지만 참 친한 사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자, 홍진경 씨. 예. 연애 특정 오늘 아주 특정을 잡아왔다면서요? 예, 정말 이거는 예. 바로 태풍과 함께 온 특종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얘기하세요. 네, 천천히. 정말 저는 이번에 놀랐어요. 예. 홍진경도 이런 특종을 잡을 수 있구나. 예. 바로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는 딸 부잣집 아시죠? 네. 아시죠? 네! 그 떡집 총각. 예, 딸부잣집 출연자들에 대해서 네. 그들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비밀이요? 아이고, 낱낱이 파헤보게 무슨... 자기가 무슨 삽인가? 파헤쳐보게? 아, 진짜? 아이고, 두 분이... 언니. 징그럽다, 징그러워. 그 낱낱이 파헤친 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두 분이 인사 좀 새롭게... 인사는 무슨 새로운... 인사를 해요? 아니, 왜 이렇게 날 무시해, 언니? 솔직히 말해. 까놓고 내가 언니보다 뭐 못하는 게 뭐가 있었고 한번 얘기해봐요. 아니 얘기해봐. 그러면 네. 그럼 네가 나보다 다 잘한다는 거야? 근데 잘 너 그러면 나보다 이뻐? 그래 너는 나보다 날씬해? 언니도 지금 공부 얘기 끊으려고 지금 너 하여튼 나보다 날씬해? 그래 나보다 옷 잘 입어? 그래 집안 좋아? 그래 공부 잘해? 할 말 없지? 됐어. 항상 여기서 걸려요. 진짜 징그럽다.
징그럽게 말하면 방송이 자, 아닙니다 이건. 자 어떤 비밀을 잡아왔어요 도대체 홍진경 씨? 예. 예 말씀하세요. 딸 부잣집에서요 예. 카르토마 이한우 씨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김세윤 씨 그리고 예. 딸 하유미 씨의 여태까지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제가 딱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여드릴게요. 갖고 왔어요? 딱 갖고 왔어요? 예 한번 보고 싶으시죠? 아니 진짜 기대가 돼요. 예. 정말 기대가 돼요. 그래서 홍진경의 톱스타를 잡아라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네. 자 홍진경의 연애 특종 톱스타를 잡아라. 아 저기 이한우 씨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TV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반가운 같은 거예요 아니면 반가운 거예요? 어우 굉장히 따지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한우 씨 왜 이한우 씨 이한우라고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 글한 이제 그 뭐 한 한글만이지만 그 우는 친구라는 말이 되고 그러니까 큰 친구죠. 큰 뭐야? 큰 친구. 큰 친구야? 아 그게 그 우가 그 우였군요. 저는 또 어리석은 우가 아닌가 아니면 소우가 아닌가 잠깐. 그러니까 그 우가 그 우니까는 이한우 씨와. 한우국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기해요. 정말 이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한우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한우는 예. 아주 저기 힘세고 예. 잘생기고 예. 그리고 헌신적이고 예. 한마디로 나 닮았어요, 사실 한우도. 요즘 한간에 그런 소문이 있어요. 선생님이 조직폭력배를 비호하셔서 지금 경찰 수사관들에게 수사를 받고 계시다고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야 이거 신년초에 또 무슨 엉뚱한 얘기를 또 와서 글쎄 말이에요. 거야, 예 이거? 선생님 혹시 우령이라고 아세요? 아 내 넷째 딸이지. 그분이 뭐 조직폭력배라면서요? 그게 아니라 예. 그게 좀 뭐가 오해가 됐는데 예. 우리 우령이가 이 태권도를 좀 했고 예. 이 정의에 굉장히 불타는 아가씨거든. 예.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참질 못해. 그래서 이 야타족이라든가 이 우리 드라마 속에서 딸 부잣집에서 예. 그 장면이 몇 번 있었는데 예. 그게 혹 잘못됐구만. 사람도 막 패고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우령이라는 사람이. 아니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자식이 그 모양으로 말패로 크는 꼴을 아니지,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나 패는 건 아닌데 그냥 딸 부잣집에서 이렇게 와전된 것 같네. 예, 선생님 이제 오해가 풀리셨어요. 기분 좋으시죠? 뭐 어디서 난 뭐 그런 얘기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예. 어떻든 미수홍 예. 일단 나보단 키가 큰 게 조금 기분 나쁘이. 하유미 씨는 어쩜 언제 왜 저렇게 예쁘시고 똑똑하신 것도 같고 총명하시고 산뜻하시고 신선하실까? 비결 있으세요? 비결은 없고요. 홍진경 씨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또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홍진경 씨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똑똑해 보이고 신선하고 막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사람 같아요. 하유미 씨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물론 사람들도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예, 우리 하유미 씨는 일본에서 사시다 오셨죠? 예. 그러면 일본말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예 하죠. 그럼 일본말로요 새해 인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만 해주세요. 새해 인사요? 예. 미나상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하유미 씨 이 사람도 이런 뭐예요?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시면 어떡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다 아시죠? 저 예쁜지. 아, 또 제 칭찬에서 그렇게. 그러면요. 근데 하유미 씨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멍청해 보이지 않아요. 똑똑해요. 네. 말씀하시는 것도 아, 예.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아, 예. 예. 하유미 씨는 정말 똑소리 나는 연기자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 상에서는 좀 멍하시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글쎄 멍한 게 아니고 네. 촬영에는 순수한 거겠죠. 그러니까 많이 알아도 네.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사람들한테 멍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많이 알아도 그거를 자제하고 네. 참을 줄 알고 진짜 촬영에는
진정한 똑순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홍진경 씨도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그러는데 예. 가끔가다 굉장히 저보다 더 멍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래요?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죠. 자신을 먼저 생각하세요. 촬영이나 먼저 잘 생각하시고요. 아니 근데 제가 처음에 촬영의 역할을 시작할 때 네. 홍진경 씨의 그 멍함을 많이 배웠어요. 아, 또 신년부터 이렇게 충격을 주신 저희 어머니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예,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하유미 씨는요 절대 멍청한 여자 배우가 아니고요 똑소리 나는 똑똑한 연기자인 것입니다. 요즘에 저 아주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 이하인 씨도 예. 이제 거기 출연하고 있는 딸부잣집에 예. 가서 요즘에 아주 화제의 그 연기자들을 만나보고 예. 왔습니다. 예. 아, 근데 리포터로 나가신 홍진경 씨가요. 네. 하유미 씨하고는 그런 얘기 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하네요. 예. 왜요 이영자 씨? 그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는 머리가 있어야 사람들을 이렇게 웃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머리가 좋을까요? 그걸 아시나요? 홍진경 씨 어디 가세요? 이영자 씨 너무 웃기는군요. 오늘 이렇게 이영자 씨를 톱스타 인생 됐어. 그쵸. 잡아주면 끝까지 아니, 잡아준다니까요. 저 장난스럽게 웃는 그 웃음이 그렇게 어떻게 사모님처럼 웃으세요? 좋았어요. 근데 아니 예. 그래서 대단한 특종은 아니었지만 아주 괜찮았습니다. 대단한 특종이 아니었다니요? 그렇게 특종은 아니었어요. 네. 모델이면 임백천 씨가요. 한번 가서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저거 하려고 3박 4일을 캠프를 치고 KBS 별관에서 죄송합니다. 계속 있어갔다가 어렵게 만든 특종입니다. 계속 있어갔다가요? 알았어요. 하여튼 모델이면 모델, 개그면 개그. 요즘에 또 음반까지 발표한다면서요? 별짓을 다해요. 별짓을. 네? 그런데요, 임백천 씨. 네. 지금 딸부잣집도 특종이었지만요. 정말 네. 특종이 하나 있습니다. 차인표 씨에 관한 특종이에요. 그래요? 뭔데? 제가요, 지금 이 사건을 알고요. 저 정말 울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요? 뭔데요? 또 올라오네. 차인표 씨하고 차인태 씨하고요. 아무 관계가 아니래요. 아이고. 진짜 진짜 내가 해도 허무하다. 정말로 썰렁하네요. 리프트. 예. 아 근데 예. 홍진경 씨가 예. 우리하고 이렇게 친한 홍진경 씨가 예. 파리로 유학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파히어. 네. 근데 파리 유학 가려면은 그 불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줄 아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이 유학을 결심했으면은 어느 정도 언어를 습득하고 나서 갈 결심을 하는 거죠. 야, 홍진경 씨가 여태까지 한 얘기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습득. 습득. 세상에 네.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메모해야 썼어요. 돼요, 습득. 그런데 예. 그 할 줄 아는 거 있으면 불어 한번 해보세요. 불어로요. 예. 새해 인사 한번 해보세요. 새해 인사요. 말스버크 브루과스디 봉수 봉수사 마스 위 너 봉수사. 진짜 같아요. 진짜예요. 진짜로 다 왔는데 예. 저 새해 인사는 아니었고 위 이건 예스 뭐, yes. 그렇죠? 농 노. 근데 예 아니요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해 인사를 했더니. 아 근데 불어 같은 봉수로는 진짜였어요. 예, 불어 같은 건 쉬워요. 어떻게? 불어는 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진짜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아즈와 바즈바즈마더 좋아. 더블리즈 Everything is beautiful. 별로 특종도 아니고 다 아시는 부분을 웃기려고 예. 개조를 한 거겠지만 네네. 다음 주는요 진짜 천지가 개벽을 할 특종입니다. 천지 개벽 특종. 벼락 아니 천둥이 번개가 탁 치고요 진짜
정말 특종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장난만 치는 것 같죠? 저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사람 아닙니다. 네. 다음 주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예, 저희 예. 톱스타인 생극장에서 매주 홍진경 씨가 출연해서요. 예. 홍진경의 연예 특종 톱스타를 잡아라라는 제목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특종을 전해드립니다. 연예 특종입니다. 예, 저 이제 들어가 보겠고요. 네.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는 슈퍼마들이니까 워킹 멋있게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케이. 음악 주세요. 오케이, 원, 투, 예. 안녕하세요. 홍진경 씨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네. 일요일 저녁의 새로운 즐거움 톱스타인 생극장입니다. 네. 아연 씨, 영자 씨 어디 갔죠? 어머, 영자님 어디 갔지? 아까 김밥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는데. 우리끼리 진행합시다. 예. 아, 그냥 무대가 그냥 아주 편하고 좋네요. 네, 아, 좁아졌어요. 그동안 굉장히 좁았었는데. 네. 자, 일요 스페셜이에요. 다 같이 외치면서 들어가 볼까요? 일요 스페셜! 아, 일요 스페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재미난 일요 스페셜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세창 씨가 어딜 다녀왔다면서요? 네, 러시아에서 오신 볼쇼이 서커스단을 제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러시아에서 온 볼쇼이 서커스단을 이세창 씨가 만났답니다. 먼저 보시죠. 와, 네 개 흘렀는데 굉장하네요. 어휴. 곰이죠, 곰. 곰이에요? 예. 두 발로 서 있는 곰. 곰이 제주를 넘었어. 아, 러시아의 미녀들이군요. 누구의? 아, 세창 씨. 야. 에. 오우. 곰이 제주 넘고 있어요. 예. 완전 롱다리가 됐어요. 롱다리 세창 씨. 아, 저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 너무 잘하시네요. 아이고, 그래도 성공했어요 두 개는. 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오, 대단하군요. 오, 성공했어요. 원숭이. 네, 제가 원숭이도 배우고요. 네. 네, 곰발바닥 묘기. 애기인데. 네. 예뻐요. 네. 네, 일요일 저녁의 새로운 즐거움 톱스타인 생극장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세창 씨 이번에 네. 만날 분도 역시 참 반가운 분인데 네. 한 3년 헤어졌어요 이분하고. 네. 그렇죠? 네. 브라운관에서 소개해 주세요. 네, 3년 전에 군대를 가셨다가 3일 전에 갓 제대하신 따끈따끈한 민간이. 화이탈 남희석 씨를 소개합니다. 남희석 씨! 화이탈 남희석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희석 씨. 그동안 참 고생도 많이 했고 보람도 있었고 그랬죠? 예. 예. 자, 씩씩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남아로서 의무를 다하고 왔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톱스타인 생극장 시청 여러분들께 그리고 남희석 씨의 개인 팬들에게 예. 인사하십시오. 저녁 인사 겸해서 충성 병장 남희석은 전역과 동시에 톱스타 인생극장으로 복귀를 명받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네. 씩씩해요. 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남희석 씨가 예.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예. 영자 씨. 네. 어느 조사에 의하면요. 예. 미혼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 네. 직업 2위에 군인이 올라 있더군요. 아, 그래요. 네. 2위가 군인. 1위는? 1위는 민간인. 남희석 씨 하면요. 하회탈 웃음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웃음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회탈 남희석 씨의 웃음 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그냥 몸을 팔았기 때문인지 난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소원은 더위에
사람이 되고 싶다. 야!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됐어, 됐어. 마치 그 자, 네. 자석이 붙어 있는 것처럼 딱 올라. 네. 제가 잘했어요? 굉장해요. 예예, 예, 굉장해요. 제가 잘했어요? 예, 굉장해요. 참 참 많이 굴렀네요. 네. 그 하회탈 네. 웃음 한 번. 예. 네. 난 사람이 되고 싶어. 여기만 잡으세요. 예. 한 2kg가 쪘는데 다 얼굴로 와가지고요. 네. 잘 될지 모르겠네요. 쑥스러워서. 박수 쳐주셔야 돼요. 아 근데 그것도 보고 싶어요. 일어나는 거. 그거 되겠어요? 살이 그때보다 살이 좀 쪄가지고. 아 저 그런 거 못해요. 이야. 정말 대단해요. 아이 저 무슨 묘기 대행진 나온 거 같네요. 네. 아직도 이 몸이 아주 그렇게 예. 고무줄 체질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뭐 네. 열심히 뭐든지. 그렇죠. 예. 요즘에 아, 톱 스타들이 군대에 많이 갔어요. 네. 입대를 많이 했는데 경험으로 미루어봐서 예, 예. 지금쯤 그분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차인표 씨나 네, 뭐 이희재 씨나 뭐 이런 분들 많이 가셨잖아요. 네. 차인표 씨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화생방 훈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군대에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 외에 이 연기 막 나고 그러면 그 방 안에서 가스가 막 들어오죠. 예. 눈물 나고 콧물 예. 나고 막 매운. 예. 예.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훈련? 이게 아, 그 훈련. 눈물 콧물 할 것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 이제 막 차인표 씨가? 예, 예. 예. 차인표라고 생각하시고. 예. 생각만 할게요. 생각만 하죠. 예. 예. 우리도 알아요. 자, 차인표라고 네. 생각해야지. 네. 어, 네. 얼굴을 얼두당두당치요. 자. 어, 이 한 게 아니야. 예. 박수 한번 보내 주세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했다. 아, 예.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이 군인 하면은 우리가 저 군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도 봤듯이 군인들이 추는 춤이 있어요. 특별한 춤이. 예. 네. 특이해요. 특이하죠. 예. 왜냐하면 그게 워커가 이 두껍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대로 이 다리를 움직일 수 그렇죠. 없으니까. 스텝을 못 봐요.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남에서 계속 그 춤 가끔 췄죠. 내무반에서 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할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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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면 다 해요 이제. 예. 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결혼해줘요. 네. 시키면 안 됐잖아. 그 하겠어요? 영자 씨. 네? 네, 엄마 아쉬운 대로 얘랑 결혼할래. 아이고 영자 씨야. 할 수 있겠어요? 하지 말라. 왜 그러세요, 그거? 자.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결혼해요, 우리. 자, 춤. 이혼해요, 이따. 네. 네. 아이, 잘은 안 되는데 해볼게요. 네. 군대 갔다 돌아온 새까만 아, 남경자 이러다가 이제 좀 오바를 하죠. 네, 오케이. 네, 뭐. 음악 딱 나오고. 근데 영자 씨, 예. 군대를 갔다 와서 지금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요즘에 예. 나온 새로 나온 새로운 춤이 있어요. 영자 씨가 개발한 춤. 춤. 이건 아. 국방부 춤이잖아, 이거. 예. 전 민간인 춤이 어떤 있어요. 춤? 민간인 춤. 자, 음악 한번 주세요. 민간인 네. 춤. 자 같이 하여튼 남희석 씨. 아 대단하십니다. 자 남희석 씨에게 돌아온 남희석 씨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 전에게 여러분들. 다정한 친구가 됩니다. 톱스타 인생극장. 네. 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이현 씨. 아쉽습니다. 네. 새해에는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예.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도. 이세창 씨 오늘 함께한 분들에게 선물 드려야죠. 네. 이 얘기는 결코 썰렁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남성 패션 빅벨에서 오디오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썰렁하네요. 아연 씨 인사하세요. 네. 일요일 저녁 7시 채널 7번 고정 잊지 마세요. 네. 다음 주 일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